왔다. 사자와 백호, 백호와 사자.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 1인자의 자리를 박탈해 주는 기껏 승리.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2011 사파리 다음 주에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호박이가 그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히 이 눈썹견으로 최종 예,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정말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한쪽 눈썹은 사람처럼 아주 진한데 나머지 한쪽이 반쪽밖에 없어가지고 탈락한 예, 짝짝이 눈썹견도 있었고요. 네. 또 눈썹이 너무 길어서 이 눈썹 끝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아, 그래서 또 탈락한 개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네, 어찌됐더니 눈썹개로 판명난 우리 호박이 개도 이렇게 이쁜 눈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문가들도 정말 놀랐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호박이의 눈썹이 탐나네요. 이제 개한테까지 제가 질투를 느껴야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별난 동물을 찾아 특종을 발굴하는 코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놀라운 지능을 가진 천재견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음악적 재능이 있거나 별난 식성을 가진 동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혼자 알고 계시면 섭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에 놀라운 동물이 있다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네 일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따랑따랑. 자, 요즘 뭐 날씨가 따뜻해져서 일요일마다 봄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아침 일찍 나가지 마시고 동물농장 본 후에 천천히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돌핀 업소용 식기 세척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프로네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심장사상충 예방약 하트가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